아버지 커피요. 여기다만. 니네 뭐 하는 짓이야? 미안해. 죄송해요 아버지. 뭐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이 다 있어? 아버지하고 나를 식당에서 한 시간을 기다리게 해놓고 끝내는 바람을 맞춰? 니네 뭐야? 니네 뭐 하는 것들이야? 니네 미쳤니? 돌았니? 왜 말을 못해? 니네 뭐 하는 것들이냐고? 민지야, 들어가 있을래? 수박 하나 들고 방에 들어가서 먹어. 네. 무슨 일이야? 뭐 때문에 이런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해? 빨리 말 못해? 내가 잘못해서 그래. 네가 또 뭘? 아니 얘가 내가 태욱 씨한테 결혼 못한다고 그랬어. 그래서 그래. 뭐야? 아니 얘가 정말 뭐가 어쩌고 어째? 미안해. 죄송해 아버지. 야 지혜야, 지혜야! 어디 갔다 왔어요? 어디 갔다 왔냐고요? 도대체 아침부터 나가서 이 한밤중까지 어딜 갔다 왔어요? 어딜 갔다 왔어요? 어디? 왜 말을 못해? 어딜 갔다 왔어요? 아, 남이사! 남이사? 그래, 남이사! 아, 피곤해. 귀찮게 하지 마. 뭐 귀찮게? 야, 나쁜 놈아! 아, 야, 아, 나쁜 놈아! 나쁜 놈아! 나쁜 놈아! 왜? 야, 너 미쳤나? 돌았나? 그래, 미쳤다. 돌았다. 왜? 왜? 내가 너랑 그년이랑 어디 갔는지 모르는 줄 알아? 어떻게 그런 데를 네 안방처럼 드나들 수가 있어? 어? 어? 야, 그런 데라니? 무슨 소리야 지금?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? 무슨 소리? 무슨 소리? 어떻게 네가 이렇게 미쳐버렸네? 아우 정말. 아우 왜 이래? 야, 너 남편한테 자꾸 소치감할래? 이게 맞아주니까 정말 누구 바보로 알아? 할 거야 안 할 거야? 어? 이거 얼굴에 이거 손톱 자국도 모자라서 너 또 할 거냐고 안 할 거냐고? 어? 너 뭐 하는 짓이야? 감히 네가 나한테 차기를 해? 호텔비를 내라고? 네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. 어디서 감히 나를 능멸하는 이런 짓을 해? 저기 어머님, 어머님을 능멸하는 뜻이 아니라. 시끄러! 내가 언제부터 내 호텔에 내 돈 내고 다녔다고 감히 네가 나한테 경비를 지불하라 말아야? 어머님 개인께 지불하라는 뜻이 아니라 회사 법인카드로 지불하라는 뜻이었습니다. 그래야만 계열사 간의 거래가 명확해져서. 뭐? 계열사 간의 거래? 유진애미야!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소라냐? 당신 며느리가 한 기가 막힌 일들을 들어보셨나요? 들었어. 난 지금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얘를 혼내고 있는 중이라고요. 홍 이사가 뭘 잘못했다고 혼을 내? 네? 지금 그러지 않아도 신용호텔 만성적자야. 당신 입장이야 서운하긴 하겠지만 홍 이사가 지금 이렇게라도 안 하면 신용호텔 만성적자에서 탈출하기 힘들어. 난 잘했다고 봐. 뭐가 어쩌고 어째요? 잘했어요? 그래,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. 자기들 식구라고 봐주는 법이 어딨어? 어머. 이리 앉아. 네. 왜 그래? 실증 났냐? 아니에요, 아버지. 그럼. 그럼 뭐냐고 이놈아. 그냥 생각하는 거나 생활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게 저하고 잘 안 맞아요. 아니 그럼 처음부터 맞는다고 해서 만난 거야?
삶의 방식이나 신념, 가치 이런 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취향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생각하는 방식, 자고 일어나는 시간, 내가 좋아하는 것들, 싫어하는 것들, 죽어도 꼭 해야겠는 거, 죽어도 못 하겠는 거 이런 것들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, 전. 너 애비 말 잘 들어. 결혼이란 원래 그런 거야.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? 물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사람 찾기란 어려워, 이 세상에. 웬만하면 결혼해서 새끼 낳고 살면서 그렇게 맞춰가는 거야. 그렇게 살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맞춰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결혼의 미움이야. 넌 태국이를 3년간 봐왔어. 그동안 한결같이 너한테 잘했잖아. 그럼 대체 뭘 따져? 나 같으면 말이다.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, 북한이 핵을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, 나랑 의논하고 따지고 신념이 같은 놈보다도 날 한번 이렇게 꼭 안아주는 놈이 있으면 좋겠다, 안 그냐? 왜 웃어, 새끼야? 아버지. 이 새끼 봐라. 내가 마누라한테도 맞고 자식한테도 맞고 이 집에서 살 것 같니? 나 나갈 테니까 둘이서 잘 살아. 너도 잘 살아, 자식아. 아, 여보. 정녕 나가실 작정이십니까? 그래, 정녕 나가실 작정이시다. 너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저 장가 갈 때나 아버지한테 연락해. 알았어? 나 원래 소심줄처럼 즐긴 놈이야.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한 건 놓치지 않지. 지금까지 한 번도 놓쳐본 적도 없고 말이야. 물론 그중에서 당신이 가장 힘들어. 어떻게 하려고요? 뭘? 우리 일이요. 난 아무것도 약속 못해요. 당신을 평생 뜨겁게 사랑하겠다는 말, 좋은 아내가 되겠다는 말, 또 좋은 엄마, 좋은 며느리. 나 자신 없어요. 아직 해보지도 않았잖아. 사람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가 않잖아요. 난 나 자신을 잘 알아요. 평생 책만 보고 글만 쓰고 살았지 다른 건 다 젬병인 거 당신도 잘 알잖아요. 성격은 유난스럽고 까탈맞고 예민해요.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. 뭐도 새로울 거 있나? 바람도 비었죠. 자꾸 그 이야기 들먹이는 이유가 뭐야? 고문인가? 아님 나름 양심의 가책인가? 둘 다예요. 당신 결혼해서 그 일 떠오를 때마다 나 역겹고 징그러울 거예요. 그럴 때마다 당신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아요. 그리고 미안한 마음에 내가 오바해서 더 이상 내가 나갔지 않을까 봐 걱정돼요. 걱정 마. 이날이 때껏 당신 만나면서 송재가 앉아 한 번도 본 적 없으니까. 나 하루에 5시간씩은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어야 돼요. 그래야 그랬어요. 잘 됐네. 바쁜 검사 마누라로 딱이야. 어. 누나 나. 웬일이야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? 나 취직했어. 어디? 아직 어딘지 말했단 게 아니야? 조폭 됐니? 누나 항상 나 그렇게 봐. 안 그럼. 말했단 게가 아닌 건 뭐야? 아무튼 나 이제 취직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누나 걱정하지 말라고. 무슨 일인데? 어디 취직했는데? 너 그냥 있으면 누나가 다 알아서. 아, 끊어. 나중에 또 통화해. 혜진아. 혜진아. 형님. 우리 이러지 말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말씀드려서 장우 아빠를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어떨까요? 그 양반들이 잘도 우리 편 드시겠다. 그래도 잘못한 거 당신 아들이잖아요. 그 양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. 다 네가 변변치가 못해서 우리 아들이 바람을 핀다. 네가 변변했어 봐라. 내 아들이 바람을 피겠냐? 딱이야. 그러니까 잔말 말고 뚫어. 네. 뭐하는 사람들이야? 동생,
가져. 아 누구야? 아 진짜.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 고객님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송재혜라고 합니다. 예물을 찾으러 왔는데요. 아 네. 신영그룹 강 회장님 댁 맞으시죠? 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어 도착했어. 어떻게 찾으면 돼? 그냥 네 이름만 대면 되니? 넌 어떻게 네 결혼 예물 나보고 찾으려고 하냐? 너도 참 못 말린 녀석이다. 아, 저기 장경민 씨 예물 찾으러 왔는데요. 네, 잠시만 기다리십시오. 네. 그쪽도 결혼해요? 아니요. 같이 일하는 대표가 결혼해요. 다음 주 토요일에. 나도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해요. 축하한다는 말은 안 할 겁니다. 바라지도 않아요. 바라고 싶지도 않고요. 그 사람 나 당신하고 그런 일 있었던 거 알아요. 그런데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겠대요.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. 그래서 나 결혼할 거예요. 나 그 사람이랑 잘 살아보려고요. 지시라면 충분히. 그러니까 다시는 이렇게라도 안 마주치길 바래요. 지혜 씨. 제주도에서 당신을 그렇게 만나고 지금까지 한다라고 보름 나 지옥 같았어요. 잊고 싶어요. 이젠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대충대충 살고 싶어요. 그러니까 당신도 잘 살아요. 러시아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전쟁에 나갈 때는 당신을 이 삶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이 세상 떠날 때 꼭 서로를 기억합시다. 꼭 기억해서 다음 생에 우리가 만났던 그 길에서 다시 만나요. 그때는 당신을 절대 안 놓칠 겁니다. 내가 먼저 그 길에 가서 기다릴게요.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. 지혜 씨.